자, 여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순국산말로 발전기라고 그러죠. 발전기, 차량 발전기. 그 다음에, 제네레다. 그 다음에, 알터네이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잘 모르시는 분들, 저 역시도, 잘 몰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내 차에 그 알터를 갖다 교환하면서 저도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해서, 이게 캠핑카에,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쉽게 배우고 이해를 할수 있게끔 우리 여기 레코디아 주식회사를 찾아와서 이사님을 일단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레코디아 이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요걸 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발전기죠? 네, 발전기 맞아요. 자동차에 전기를 생산해서 이 전기를 만들어서 엔진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발전기, 뭐, 제네레터, 알터네이터, 이렇게 불리고 있는 장치들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죠? 이것이 지금 포토나 본고에 들어가 있는 120짜리 용량이 120암페어. 쉽게 얘기해서 120A. 1시간에 120암페어를 생산해내면 12볼트로 하면 한 1.2kg나 1.3kg를 생산해낼 수 있는 발전기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요게 120. 네, 요것은 지금 스타렉스에 달려있는 130, 그러니까 120보다는 한 시간당 한 10암페어 더 생산을 낼수 있는 발전기고요. 얘는 이제 그랜드 스타렉스나 솔라티에 달려 있는 180 알터네이터입니다. 그래서 국내 현대차에 지금 달려 있는 알터는 주로 가장 큰 용량이 180 알터이고요. 이제 기존에 나와 있었던 구형들은 120, 130. 130. 그다음에 포토나 봉고는 현재 나오는 지금 출고되는 차량은 용량이 다120 알터네이터입니다. 그리고 제네레다입니다. 전에 그 포토 거 보니까 60A 달려 있는 것도 있던데요. 그건 진짜 옛날 겁니다. 아, 그건 그래요? 2009년, 8년, 7년. 아. 이때는 90짜리도 많이 그때는 달려있는데. 이 알터 자체를 다 갈아줘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알터가 용량이 작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기를 엔진에서 쓰는 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전기를 쓰기 때문에 용량을 좀 크게 늘려놓은 늘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전기를 갖다가 네. 이제 캠핑카니까 네. 그 캠핑카에 이제 전기를 더 공급을 원활하게 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 알터네이터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차박이나 캠핑카를 위해서 현대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엔진만 돌려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네. 그 용량, 그 전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에서 나오는 볼테지가 여기에 보시면 정량은 13.5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돌리면 얘가 최대 전압이 한 14.3이나 4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인산철을 충전하기에는 이 전압 자체가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산철을 충전을 하려고 보니까 이 알터네이터 갖고는 이 제네레다 갖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 차박용이나 캠핑카에서는 뭘 쓰냐면 주행 충전기라는 것을 써서 주행 충전기가 인산철을 충전할 수 있도록 전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역할을 주행 충전기거든요. 그래서 그 주행 충전기가 대부분 뭐 그전엔 30, 요즘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뭐 50이나 60씩을 달아서 충전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 이제 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네, 저희, 레코디아에서 개발을 하신 거죠. 네. 기존에 있는 그 알터네이터에 레귤레이터를 이렇게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이건 지금 특허도 저희가 출원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압을 14.8로 만들어 줄수 있는 레귤레이터입니다. 레귤레이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알터네이터에서 나오는 전류와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이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전기 공급할 때, 네, 전류와 전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스톱 시켜주고, 네.
또 모자르면 또 이렇게 또 충전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120을 가지고 얘는 네. 그 전기를 낼 수 있는 전류가 120A인데 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운행을 할 때 얘가 최대 출력 120을 내면 배터리가 요구하지 않는데도 얘가 120A를 계속 낸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네. 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레귤레이터에서 얘가 120이지만 어떨 때는 20A를 낼 수 있고 어떨 때는 100A를 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전기를 요구하는 차에 있는 뭐 메인 배터리든 보조 배터리든 그 배터리에서 요청하는 만큼을 조절해 주는 것이 이 레귤레이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120A를 달아서 레코디아 이 튜닝된 욕을 단다라고 하면 무조건 120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인산철이 그 비어 있어서 전기를 많이 끌어다니면 얘가 이제 그렇게 전기를 많이 낼 수 있고 인산철이 충전이 되면 인산철에서 더 이상 전기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엔진에서 필요한 것만큼만 전기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조절을 해서 그렇죠. 전기가 요만큼 들어가고 네. 덜 들어가고 하는 네. 그 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있다는 네. 뜻이죠. 네. 그래서 만약 120을 저희 레귤레이터를 튜닝해서 여기다 단다라고 하면 아마 아이들에서는 엔진에서 쓰는 차에서 쓰는 전기를 빼고 한 60 70, 60에서 70 정도는 충전이 가능하고 시동만 운행, 걸었을 때 네, 네. 운행 중에는 한 80에서 100 정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행 충전기를 50이나 60 달아서 쓰는 것보다는 두 배 정도는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0V도 마찬가지입니다. 180V도 저희가 만든 이 14.8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레귤레이터를 장착을 하면 기존에 있었던 이 180의 능력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에서는 한 100 정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주행 중에는, 네, 주행 중에는 훨씬 넘어가겠죠. 예, 130, 뭐 이제 차에서 쓰는 전기 빼고의 용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80을 달았는데 네. 이 주행 충전기 없이 네. 지금 요 개발하신 그 제품을 달았는데 충전이 상당히 빨리 되고 110이 넘도록 암페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험한 거는 막 200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좀 특수하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같이 동시에 그 레귤레이터에다가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알터에서 낼 수 있는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인산철에 충전되는 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배선의 네. 굵기입니다. 그래서 배선이 그러니까 25mm, 25스퀘어로 돼 있는 거랑 35로 돼 있는 거랑 50이랑 돼 있는 것이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20이나 130, 뭐 180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배선의 두께는 한 35스퀘어 정도는 그게 돼야. 가장 기본이죠. 네, 기본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지금 50스퀘어로 했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다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연결해 가지고 네, 알토에서 네. 지금 대부분 차박하시는 분들이나 캠핑카 하시는 분들이 그 제작을 해 놓은 거 보면 네. 그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알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배선을 뒤로 인산철로 연결하지 않고 네. 그 메인 배터리에서 플러스만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알터에 플러스하고 이 알터에 마이너스 쪽을 두 선이 직접 연결을 하면 뒤에 있는 그 메인 인산철 배터리가 배터리에. 충전이 더 잘 되는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옆에 거는 뭐죠? 이것은 이제 지금 스타렉스 대용으로 나오는 스타리아, 그다음에 카니발 이 엔진은 지금 현대에 나와 있는 이 A 엔진하고 좀 다릅니다. 알터네이터가. 그래서 카니발이나 지금 나오는 스타리아는 알터를
지금 이 스타렉스나 이 포터처럼 알터를 떼어내서 네. 다시 장착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는 엔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레귤레이터와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알터 부스터를 만들어서 이것도 새로 개발하신 거죠? 네, 이것도 개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얘는 알터를 뜯지 않고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와 레귤레이터의 기능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알터 부스터라고 명명을 해서 예, 지금 예, 하고 얘도 똑같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걸 뜯지 않고 네. 그냥 이어서 예, 예, 해준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쌍용차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쌍용차는 또 현대하고 알터가 전혀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알터를 뜯어내서 거기에 있는 레귤레이터를 뜯어낸 다음에 저희가 만든 레귤레이터하고 알터 부스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장착을 하면 쌍용차도 충전이 잘 됩니다. 쌍용차의 그 알터네이터는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최신은 160이 달려 있고 14V에 160. 기존 차량들은 14V에 160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도 스마트 알터 기능들이 있어서 충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쌍용차들도 이 레귤레이터를 교체하고 알터 부스터를 이렇게 결합해서 달면 예, 아마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객님들이 원하는 그 만족할 만한 충전이 되는 것을 저희가 여러 또 테스트도 해봤고 지금 여러 고객들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그 내용이 있는데 네. 우리 차는 안 돼요? 우리 차는 안 돼요? 하는데 네. 그 차들이 전부 다 지금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지금 개발하신 게 이제 장착을 갖다가 아무 차나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 되는 차들이 어떤 종류가 있죠? 주로 이제 현대 계열의 포토, 봉고, 스타렉스, 솔라티가 가능하고요. 스타리아. 예, 스타리아. 네. 그다음에 카니발. 네, 그다음에 카니발. 이제 쌍용의 네. 쌍용 차들도 가능합니다. 네. 쌍용에 있는 차들은 엔진이 현대처럼 다르지 않고 같기 때문에 예, 가능합니다. 전기차나 마스타 뭐 이런 거는 예, 아직은 개발이 안 돼 있고요. 안 돼서 네. 힘들다. 예, 힘듭니다. 네. 네. 이 정도만 해도 좀 많이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아마 그 전화번호가 있으면 또 연락을 하시면 저희도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